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 탄금호가 남서양으로 조망되는 곳, 카페와 식당 시설을 갖춘 차박 야영지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카페와 식당을 갖춘 차박 야영 용지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충주시 금가면 오성리 530-11외 4필지구요.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섞여 있네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길쭉한 준칙사각의 평지형입니다. 탄금호가 남서향으로 근거리에서 조망되는 토지이고요. 1099평형의 전답 대지로 평당가는 55만원이네요. 희망매매가는 6억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오늘 소개 토지의 위치와 지형입니다. 총 5필지로 이루어진 토지의 지적도가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탄금호로부터 200여 미터 거리네요. 보시는 것은 충주댐의 하류이자 조정지댐의 상류인 탄금호입니다. 이쪽이 상류 쪽인데 멀리 가야금을 표현한 탄금대교가 보이네요. 앞에 보이는 이 포장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 이곳을 통과한 웬만한 라이더들은 수안보와 이화령 고개를 넘어 부산까지 가는 분들이랍니다. 이쪽은 탄금호의 하류 방향이고요. 경인 아라뱃길이나 서울 한강에서 출발한 라이더들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인데 팔당대교 기점 121km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굳이 토지와는 생판 상관도 없는 자전거 도로를 열심히 어필하는 데는 어떤 속셈이 있겠죠? 속셈은 좀 이따 알게 되실 테고 우선 소개 토지로 가보실까요? 참고로 물가에 근접한 낮은 토지는 건축행위가 안 되고요. 제가 물가로부터 200여 미터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이제 도착을 했네요. 저는 지금 소개토지의 북서쪽 꼭지점에서 촬영 중이고요. 앞에 보이는 논둑을 기준하여 왼쪽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토지는 총 5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목은 전답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중에 답을 보시는 중입니다. 총 면적은 3633제곱미터로 1099평형이고요. 그 중에 3필지의 전이 2270제곱미터로 687평형, 한필지의 답이 1032제곱미터로 312평형, 한필지의 대지가 331제곱미터로 100평형이네요. 토지의 용도 지역도 건폐율 기준 40%의 계획관리와 20%의 생산관리가 섞여 있는데요. 486제곱미터 147평형의 전과 331제곱미터 100평형의 대지 앞에서 817제곱미터 247평형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고요. 좀 전에 보신 답과 좀 이따 보실 답으로 쓰이는 전을 포함한 3필지 2816제곱미터 852평형의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5필지 중 대지와 전 부분을 보시는 중이고요. 이 토지는 크게 세 토막을 내면 딱 좋을 지형과 필지의 토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중에 가운데 토막이 되겠네요. 가운데 토막의 면적은 892제곱미터로 270평형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길쭉하게 뻗은 평지형인데요. 북서에서 남동의 가로 길이는 113m 정도이고 북동에서 남서의 세로 길이는 평균 30여 미터 정도가 됩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동북쪽 경계라인에서 서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촬영 중인 건데요. 멀리 탄금호가 살짝살짝 조망이 되네요. 지금 보시는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토지도 면적에 포함되고요. 경계는 저 끝 주택들이 담벼락이 될 테고 지목은 전입니다.
저는 이 1099평형의 토지를 사분할해서 전원주택 4채의 신축지로 삼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토막 중에 계획관리의 가운데 토막은 카페나 음식점 등의 용지로 활용하고 사이드 양토막엔 차박 야영장 용지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제가 호숫가에서 요 200여 미터 앞 자전거도로를 설명드리면서 속셈이 있다고 했었죠? 요 앞 자전거도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라이더나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라이더들이 통과하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충주 인근엔 라이더를 위한 변변한 쉼터나 게스트하우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토막의 계획관리에 카페와 식당에 더해 장거리 라이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나 쉼터를 설치하면 국토의 중심 충주의 이곳이 라이더들이 만남의 쉼터 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남서쪽 경계라인 옆의 수로를 따라 걷는 중인데 요 수로에서 12m 정도 안쪽까지는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비닐포대가 씌워진 곳까지가 매매 제외 면적일 듯 하고요. 비닐포대의 위쪽은 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대지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부에 도로에서 보았던 답이죠. 이렇게 보니 엄청 커 보이는데 312평형입니다. 앞에 보이는 세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곳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보신 밭으로 쓰이고 있는 대지와 포장이 되어 있는 요 전이 공부상 서로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죠. 이거 참 물증도 있고 심증도 가는데 계약 단계에 이르면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매매가 6억으로 매매하는 탄금호에서 2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남서쪽으로 탄금호가 조망되는 1099평형의 전탑 대지를 둘러보셨고요. 저는 이 토지를 전원주택 4채의 신축 용지 또는 카페와 식당과 게스트하우스 겸 쉼터를 갖춘 차박 애용지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중인데요. 평형 단가 55만원, 매매가 6억이 어마무시한 금액일 수 있겠으나 카페 시설을 갖춘 차박 애용지를 구상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전원주택 3-4채의 신축 적합 용지는 물론 카페, 식당, 차박 애용 용지로도 적합한 토지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3633제곱미터로 1099평형이고요. 소재지는 충주시 금가면 오성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섞여 있고요.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과 답과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전과 답으로 사용 중이네요. 지형은 준직사각의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남서향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카페 음식점을 갖춘 차박 애용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형당 공시지가는 10만 5천원, 평형당 매매가는 55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6억입니다.
탄금호가 남서향으로 근거리에서 조망되는 준사각의 평지형으로 전원주택 용지는 물론 카페 용지, 음식점 용지, 차박 야영 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용지의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